첫 번째 언어교환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언어교환을 위한 교환 작성 방법은 제작을 해서 PDF로 전송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와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Language Parents, 언어 부모는 직접 교환 작성을 서로 합니다. 저작권 이슈가 없는 ChatGPT 콘텐츠, 사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Paxos.com이나 직접 촬영한 영상을 활용합니다. 교환 작성은 대략 35분 분량으로 주제어 10단어, 5문장, 쉬운 단어, 그 다음에 3분 대화, 1분 말하기, 사진, 영상 활용해서 문장 만들고 듣기, 발음 단어 문장, 문법 한국어 예문, 베트남어 예문, 번역 6, 기록 마무리, 그 다음에 기록을 마무리한 후 베트남 넷 VN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재 교환을 만드는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환을 만드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용 자체를 가능한 빠르게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환을 작성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제어를 예를 들어서 Language Exchange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 역시 같은 주제로. 그리고 발음은 한국어 단어의 발음을 좀 다르게. 어려운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닭에 관한 단어. 그리고 베트남 단어 역시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예를 들어서 우하여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우사. 그리고 베트남 문법은 띠라는 단어. 이 정도. 그러면은 지금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썩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챗GPT의 첫 번째 교환을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문장을 해석을 안 해주네요. 요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바꿔서 가끔 명령어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제각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훌륭하네요.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3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하면 이미 컨버세이션에서 대화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상대방과 주고받으면 좀 효과 있고 고민을 좀 덜할 수 있는 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두개다 해도 되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가도 될것 같네요. 발음, 그 다음에 문법에 관한 표현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학습을 위한 언어 교환을 위한 한 도시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콘텐츠를 지금 언어 교환을 대략 한 4개월 정도 해가면서 어떻게 챗 GPT, AI를 활용해서 언어 교환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짜임새 있는 학습 방법은 뭘까?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컨텐츠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대로 치고 복사를 하면 이 컨텐츠를 이제 바로 언어 교환을 할 때, 줌으로 사용할 때이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PDF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상대방한테 보내서 이제 학습의 준비를 할수 있게 PDF를 한번 읽어보고 와서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언어교환 팟캐스트 언어교환 교환 작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